네, 이번 주 내내 매서웠던 추위가 조금 풀리면서 도심에선 오늘 낮부터 다양한 사전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는 노란 종이배가 띄워졌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 한쪽에 노란색 배가 자리 잡았습니다. 직접 접은 수천 개의 종이배가 모여 거대한 배영상이 된 겁니다. 시민들은 종이배 하나하나에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세월호 당시에는 진짜 너무 슬펐는데, 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치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흰색의 대형 캔버스를 빼곡히 채운 새해 소망 가운데엔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퇴진에 대한 바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빨리 내려오시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좀 듣고 좀 현명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좀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좀 살기 좋게 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탄핵 재판을 이끌어갈 헌법재판관 9명에게 엽서를 쓰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 시간도 안돼 수백 장의 엽서가 완성됐는데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광장 이곳저곳에선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본 집회에서 연단에선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올해는 못 왔지만 내년엔 꼭 돌아와야 한다며 세월호의 신속한 인양을 촉구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